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에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미국 사정이 일단 좋은 것 자체가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을 생각하면 올해 연말부터는 좋아야 된다, 좋아야만 된다. 늘 그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당위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연중으로 보더라도 3분기가 좀 주춤했다가 4분기가 또 살아나요. 또 연초로 이렇게 또 랠리가 이어지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새벽에 있었던 얘기를 잠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많은 또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가 뭐 불발이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진단을 했겠지만은 뭐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워낙 많은 표가 나오는 아프리카의 그 몰표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갔는데, 오일 파워죠. 뭐 유치를 하는데 유치하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죠. 아프리카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똘똘 뭉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또 집결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참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중건마입니다. 긁히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우리 부산에 살지 않는 분들이 좀 부산 분들을 지인분들 좀 많이 위로해 드리고 힘내라. 또 저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개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죠. 이유가 2025년에 아시아인 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계 국제 박람회 기구가 봤을 때 아시아에서 2025년 5년마다 열리니까요. 근데 또 이거 아시아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저런 이유들이 사실은 많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아, 또 중동이구나.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2030년 리야드 엑스포에다가 내 홈시티에다가 2035년에는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외 건설이 경기장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또 지하철 놔야 될거 아니에요. 내 홈시티 또더 정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 홈시티 관련된 말씀을 드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최했더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하지만 그 중동 특수에서 빈 살만 왕세자하고 총리입니다. 협력을 해서, 왜냐면 1985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간 중동의 부흥을 이끌어 갈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과의 가장 협력 관계가 좋은 게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볼 필요가 투자자 관점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그렇죠. 찾아볼 수 그럼요.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게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중건마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좌절이 됐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리노에서 두 차례 엑스포를 또 치르기도 했었죠. 유럽의 이제 OECD 국가들은 여러 차례 치른 국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좌절할 이유가 없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우리가 여러 차례 도전 끝에 가능했고, 그죠.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국가가 이 정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힘내라. 네. 풀죽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 이야기 해보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 기대감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3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거든요.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 기간을 일컬어서 정시가 좋은 그런 상태의 랠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초까지도 보통 이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을 보면은 통계적으로 한87% 정도는 산타 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기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뭐 미국 연말 소비 시즌도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 소비 회복에 따라서 국내 수출 경기 영향도 받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그만큼 수요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죠.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 물가 및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또 달러는 하락이 됐어요. 강달러가 아니라 이제 달러가 안정세에 있다는 것도 우리 수출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수에는 또 호재로 작동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S&P도 좋고 여러 가지 지수, 우리 증시도 꿈틀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만큼 목표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11월은 얼마 안 남았고 12월로 가면서 우리도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연말에 또 소비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패션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선물이 됐든 가전이 됐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연중 좀 소비가 본격화되는 랠리가 온다.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산타 랠리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업종이나 산업은 사실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뚱맞기보다는 오히려 연말 되면은 정책적으로 좀 발표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도 또 발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확 꼽히지는 않았지만 로봇주를 강조해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게 우리 기술력이 있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20년간은 중동 붐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엑스포나 올림픽, 월드컵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게 로봇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산업 로봇이 됐든 아니면 요리하는 로봇이 됐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전에 엑스포를 보더라도 한 1억 명 정도의 관람객도 있어요. 그 이상. 그러면 그런 전개되는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침투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이제 로봇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제 산타랠리가 얼마나 본격적일까는 10월 달에 제조업 PMI나 우리의 또 수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표가 주는 또 영향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주력이 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IT 솔루션 등 막 앞 코너에서도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주가 정신을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는 조금 바닥을 치고 꿈틀꿈틀 HBM, 그러니까 고대역 메모리, 광대역 메모리 쪽은 상당히 또 주목할 수밖에 없고 SSM 쪽도 마찬가지겠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연말이 되면 아이고 우리 몸이 좀 어땠어 이러면서 건강관리 관련주도 네. 주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정리가 되면서 선물이 됐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됐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연말이라고 하는 시점상 시즌 소비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산타랠리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든 간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은 그런 산타랠리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말씀처럼 연말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경기는 약간 침체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다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왔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주목을 했던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구매 방식 자체가 점차 오프라인에서 그죠.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배달을 대부분 해야 되는 이제 배달 쪽으로 미국도 거의 대세가 형성되고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제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에서 살 때만 하더라도 네. 연말 되면 무조건 하는 거 가는 데가 있어요. 뭐냐? 뭐 다 월마트도 있지만 베스트바이. 다 아시고 타겟이라든지 네. 베스트바이 가서 이거 샀다가 나왔다가 저거 샀다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30년 전, 20년 전 제가 미국 살 때만 해도 네. 풍경이 그랬습니다. 그때 뭐 TV 큼지막큼 산 거 사서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또 싸. 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주문들 안 합니다. 다 온라인으로서 이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서 그죠. 이제 휴대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이 온라인 판매는 기록을 갱신했어요. 그죠. 기존 기록.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에이 설마 경기가 둔화되겠지. 소비도
침체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소비 심리는 살아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경기가 내년에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그렇죠.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경제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스닥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화면을 또 보시고 계시지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내년 경기에 대한 것이 또 선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웃고 있는 뉴욕 증시에 대한 그것이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절. 뭔가 연말에 뭔가 많아. 그죠. 나 홀로 집에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수감사절. 뭐 이제 우리의 추석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그죠. 우리의 추석 때는 주로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뭐 차례를 지내는데, 미국은 일단 추수감사절 선물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요즘에는 이 날을 좀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끌끄럽긴 합니다만 할로윈 데이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10월 말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살아보셨으면 알 텐데 이때부터 흥청흥청 해요. 그래서 4분기로 10월, 11월, 12월 이야기를 하는 게 돈을 쓸 수밖에 없어. 계속 쓰게끔 만드는 그런 사실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요즘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에서 뭐 광군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지금 광군제 소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통계가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그런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주로 어디 쪽에 그래도 주목이 됐냐면 소비재라든지, 그러니까 선물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헬스케어, 뭔가 건강 관련된 부분. 미국도 굉장히 뭐 타겟을 가든 월마트를 가든 한 섹션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 제약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챙겨 먹는 미국 사람들이고 또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비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비의 좀 특징을 봤더니 작년 그리고 이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명품 소비 아니면은 필수품보다는 사치 쪽을 더 많이 소비했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바닥을 찍었던 IT 쪽으로 약간의 그렇죠. 수요가 나왔다는 게 특징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큰 이유가 일단은 이게 좀 교체 주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립이다, 폴더다, 이제 삼성에서는 좀 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휴대폰이 있지만,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기종을 앞당겨서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이런 소비 수요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해왔던 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바 가정과 관련된 부분 교체 주기가 됐어요. TV도 뭐 우리가 70인치, 80인치가 됐습니다. 이들은 100인치. 이제 일단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뭐 D램도 그렇고 낸드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TV 자체도 우리가 100인치 정도 되는 것이 기존 가격대와는 달라졌어요. 또 이제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또 할인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특히 이제 연말 시즌이 이제 그런 세일즈 기간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또 고용 지표가 어떠냐, 산타랠리가 맞느냐 자꾸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사탄랠리 아니냐. 근데 뭐 사탄랠리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필수 소비재도 그렇고 네. IT 가전도 그렇고 하드웨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넷플릭스가 됐든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 K-콘텐츠는 나오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네. 빈 살만 총리도 왕세자죠. 뭐 사우디에 살고 지금 다 유치하고 다 쓸어가네. 그래도 보는 건 K-드라마래요. K-영화라는 거예요. 네. K-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 이 기회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LG전자, 삼성전자 보면 지난 2년간 연말에 단기 급등을 해요. 그죠. 연말에 뭘 사야 돼. 그죠. 그렇죠? 뭐가 사든지 아유 그동안 힘들었어. 뭐 식기세척기도 하나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새로운 제품들도 할인을 왕창 연말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특수를 살리는 것도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유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보면 대체 게임이나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사람 마음이. 뭐 좀 하나 사. 그동안 못 사게 했던 것도 수능도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수출주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플레이스테이션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게 좀 크게 성장한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어야 돼요. 본인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소비재 쪽도 보고 갈까요? 소비재도 예, 예.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것이 이제 뭐 편의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제는 가서 뭐 호빵을 사 먹든 뭘 사든 이제 대한민국의 편의점이라는 게 이제 뭐 몽골 같은 데는 완전히 우리 편의점이 그냥 일상화돼 있을 일반화돼 있을 정도인데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게 뭐 CU나 다들 뭐 이마트나 에브리데이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좀 GS 리테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 사업군을 거느리고 있지만 편의점은 알짜예요. 연간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근데 GS 리테일이 지금 주가 월봉 뭐 일봉 보시지만은 그렇게 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산업군에서 뾰족한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GS 리테일이 뭔가 좀 변화와 혁신의 좀 조짐이 보입니다. 좀 안 좋은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충남과 충남도와 협력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활성화가 되면 전반적으로 한 8천억 정도의 수익도 나올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매출을 봐도 4.5%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에 이 GS 리테일이 좀 해왔던 그런 관련 계열사 부분을 좀 어떻게 줄이고 잘 나가고 있는 그래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짜 기업들에 더 초점을 맞출까 그런 판단을 최근 들어 부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은 나쁘지 않다. 물론 근데 편의점 사업의 성장 속도는 조금씩 이제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제 포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보면 한때 뭐 7만 원대 정도까지도 가까이 올라갔었던 이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또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가는 또 투자자의 선택은 좀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 보면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참 분류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뻔히 다 아는 거죠. 광동제약. 그런데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신약을 만들어내는 이런 제약사들을 선별할 수 있는 건 뭐냐. 계약을 보셔야 돼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기업이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게 결국 항암, 면역 항염적인 항암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ABL103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뇌질환까지 이 부분을 좀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임상을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냐. 지난해에 세계적인 제약사죠. 사노피와 파킨슨병 치료 기술 이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돈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기 임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술력을 보고서 사노피에서도 판단을 한 부분인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기술력을 봐야 돼요. 이 이상훈 대표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제넨텐의 이 연구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고 하나 케미컬에서도 이 제약 관련을 총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영업력으로만 버티려고 하는 그런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